지금 많이 찌셨어요 또? 놀러 오셨다고요? 누나 또 그럼 지금 100 위아래 정도 되시는 거였나? 아 그럼 무슨 실례냐고. 아 야, 왜 그래? 실례야. 아 시간은 되시는 거예요? 10월 12일 토요일 날? 아 네네네. 미국 갈 수 있으신 거예요? 네 가야죠. 오. 힘드는데. 네. 다니는 거 맞는 거죠? 저희가 다 같이 업어야 돼요. 예. 누나 저희 더 회의해보고 누나 더 전화 한번 드릴게요 누나. 그 회의를 즐겨야지 않도록 해. 어, 회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. 네 알겠습니다 누나. 아 그러면 내가 일단 저 나서 볼게. 진짜로요? 누구야 누구? 잠깐 누구였는데 눈물이 흘리냐? 누구야? 시스타 가수. 시스타. 아 이 유. 야. 혜원이 그럼 캔 백이성 이런 거밖에 없어. 아, 짜증나. 전화 왔어. 누군데? 홍수아. 받아. 나 끊어? 여보세요? 어, 오빠 전화했어? 와이프 없고 달리기라고 경기에 출전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해서 아내가 없잖아. 그래, 맞아. 그렇지. 내가 오빠 아내가 되어달라고? 어. 누구누구가 하는 거야? 누구누구가냐면 좋아할 만한 사람부터 얘기해. 지금 우리 멤버 중에 이지훈, 그 다음에 뭐 전현무 씨, 그 다음에 혹시 말죽거리 잔혹사 봤어? 아니?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은 햄버거라고 있지? 햄버거? 어. 그래? 어. 그래 오빠 나 지금 은행 일보라고. 수아, 너 혹시 멤버 얘기 듣고 갑자기 멤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? 멤버가 아이돌 하나 끼어 있었어야 돼. 은행 일 보세요. 아, 그 나중에 얘기하나? 알겠어.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, 우리가. 아, 그럼 이따 정말. 저녁 때 얘기해. 효준아, 그 저기 사실 이게 진짜 아내여야만 의미가 더 깊을 수 있어. 그래, 있어요. 우리 중에 결혼하는 사람 너니까. 그럼. 일단 물어는 볼게요. 너. 그래. 너 갈래? 뭐 이렇게. 아, 자기야, 난데. 어. 그거, 그 뭐야, 나 요번에 대회 아내 없고 달리기 그 미국 나가잖아. 여보세요? 뭐라고? 어? 끊었어. 안 받아, 절대 안 받아. 자기야. 갈 수 있어? 여보세요? 안 듣고 싶어. 잘 좀 해주세요. 잘 해주는데 왜, 얘 오늘 왜 이러냐? 대회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. 저희한테 주어진 티켓이 세 장이에요. 세 장? 세 장이 뭐야? 그럼 한 팀은 못 가요? 한 사람 못 가네요? 그럼 우리 넷 중에 세 명만 나가는 거예요? 여러분의 아내가 될 분들이 어디? 아, 저 운막에 진짜로? 저기 저렇게 내 땡볕에 가두는 거야? 아니, 지금 5분이 아니라 30분이야. 자, 빨리 얘기해 지금. 지금 땀을 뻘뻘 쏟고 있을 거, 저 안에서. 아, 햇빛이 쨍쨍. 숫자? 91.44, 2013. 몸무게가 91.44가 아니겠지. 에이, 무슨 조승희 씨 데려왔어? 재미없게요. 수인 왔어요? 수인 왔어요? 시간은 되시는 거예요? 10월 12일 토요일 날? 아, 네. 미국 갈 수 있으신 거예요? 네, 가야죠. 수인 왔어요? 91년생, 44kg. 와! 여자 전문 토크. 와, 와! 진짜 여자 기가 막혀. 91년생 44kg. 91년생 44kg 맞는 것 같고. 100%. 2013은 올해 데뷔했다는 얘기. 그렇지. 떠오르고 있어. 라라 왔구나. 뭐야? 라라라는 또. 클라라. 어. 라라야! 세 번째 저 18은 뭐예요? 18살? 혹시 데뷔한 지 18년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김부선 선생님. 갑자기 생각났어. 선생님 오셨나? 그래. 아우드라. 아, 형, 빨리 아빠 확인하면 안 돼? 아 그냥 갑시다. 너 너무 힘들 것 같아. 먼저 그러면
91.44가 왠지 마음에 끌린다. 네. 이런 분들은 그냥 저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91년도 44살 누님이셔. 44살? 진짜? 저도 아니에요. 왜냐면 이게 함정일 수 있어. 나 사실 봤어요. 누구야? 누구야? 내가 왜 말해줘요?